아직 놀라긴 이르다. 이 괴짜 캠핑카도 직접 만들었다는 사실. 캠핑 총각, 우리 후딱 구경 한번 해봅시다. 와, 이거 예술이다. 아, 이거 작품입니다, 여러분. 아, 이게 버스가 겉과 속이 아예 다른 느낌이에요. 지금 들어오자마자. 우와! SNS에 핫한 펜션 부럽지 않다. 투박한 외관과 달리 감성 가득한 내부. 주방며 화장실까지 괴짜기라는 캠핑카 이름에 걸맞게 내부를 나무 상자로 감쌌는데요. 오두막같이 아늑한 침실과 전자레인지, 대형 세탁기까지. 아, 정말 없는 게 없구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잠금 장치입니다. 흔들거리지 않게 딱 눌러서 딱 하면 우리의 따끈한 밥이 오픈이네요. 밥도 돼 있어요. 에이? 식탁은 조금 작아 보이는데? 일단은 이만큼 빼주고 짜자자자자자자 확장도네요. 이렇게 아담하면서 사이좋게 먹으라는 4인용 테이블이 나옵니다. 네. 아, 이렇게 하면 진짜 딱 네 분이 앉아서 드실 수가 있네요. 그렇죠. 어, 너무 좋다. 침실은 어떨까요? 어, 일단 복층에 온 듯한 느낌이에요. 복층. 자, 그리고 아, 확실히 버스의 최고의 장점, 널찍합니다. 자, 이렇게 누워보면요. 얼마나 아, 넓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가장 좋은 거. 에어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계시죠. 이거죠. 버스 안에 벽걸이 에어컨이 있어요. 바퀴 달린 상자 구석구석 가족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데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꼭 붙어서 여행길에 올랐다는 내 식구. 어쩌다 버스로 캠핑카까지.